지금서부터 사실은 제가 7년간 사업을 해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고 또 많은 성공자들을 나름대로 배출시켰고 물론 아까 성공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제가 다양한 계층의 성공이 있을 수 있다고 했지만 또 우리는 다른 차원의 성공도 역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 우리가 늘 살아가는 생활비라는 것은 거의 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벌 수 있으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거의 10배를 벌면은 상당히 시간과 모든 경제적인 자유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의 10분의 1밖에 못 벌면 즉 30만 원에서 50만 원 벌면 굉장히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던 어느 정도의 계층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꼭 굉장히 큰 사람들의 성공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큰 비전 있는 사업을 통해서 또 많은 시간을 만약에 노력하고 내가 대가를 지불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굉장히 큰 매출 규모를 움직이는 이런 소비자들을 대거 단순 소비자든 사업자 소비자들을 거느리면서 그들에게 건강한 그죠 정당한 이윤을 받아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학 강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게 일단은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주제하에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연구를 많이 해봤고 또 나름대로 사람들이 저 자신에 대해서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저 자신은 저 자신을 쳐다볼 때 어떤 한 부분을 나름대로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다음 단계의 목표가 있고 다음 단계에 이루고 싶은 저의 꿈이 있습니다. 그럼 그 꿈을 향해서 저는 또 힘차게 나가게 되고 이제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남들이 말했던 뭐 밀리언의 서클이라든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하와이안 블루다이몬드들은 이미 제가 사업 시작해서 4년 만에 이루어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7년이 흘른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성공하지 못했던 밑바닥의 속에서 올라왔고 거기서 올라오면서 제가 그 가졌던 마음가짐이라든지 제가 했던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이거를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인사 대천명을 한자로 안 써 한글로 쓸게요. 자, 진인사 대천명. 예, 삐삐가 울리고 있습니다. 자, 진인사대천명이란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고시 공부한다든지 무슨 시험을 본다든지 또는 무슨 큰 일을 치러냈을 때 내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이제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걸 다 하고 이제는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는 정말로 뜻이 있고 길이 있다면 아마 될 것이다. 이런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공을 원하고 또 뉴스킨에서 성공을 앞으로 이제 하실 수도 있고 하실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절대적인 그 명제를 여러분들은 갖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안에서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제 다운 중에서 정말로 저 이상으로 성공해서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그러지 못한 분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강의가 소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소중히 여긴다면 강의가 가치로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3년에서 5년 후에 분명히 뭔가 달라질 수도 있고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3년 후나 5년 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상태와 결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마음가짐과 상태와 행동을 어떻게 언제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지금의 마음가짐과 지금의 생각과 지금의 행동을 변하지 않은 채로 별 특별한 거 없이 5년을 계속 지내가면 5년 뒤의 생활이 특별하지 않는 한 지금하고 별반 차이가 없게 된다는 간단한 논리도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변화합니까? 맨 처음에는 사고의 전환부터 일어나게 되죠. 생각을 전환시킬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 중에 대천명은 약간의 운으로 들어가고 이것은 사람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진인사 파트에서 저는 뭐를 생각했냐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이제 있죠.
한자로 쓰질 못해 죄송합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한데 수신과 제과와 치국평천한을 나눴을 때 이쪽은 개인적인 파트고 이쪽은 보다 사회적인 파트. 개인적인 파트면 이건 공적인 파트.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사람이 수신부터 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부터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대천명이라는 것도 무시는 못합니다. 대천명이라는 건 거대한 흐름이요, 트렌드요, 운이요 이런 겁니다. IMF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참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나의 협력업체들이 무너지면서 나는 하는 수 없이 무너졌다 이럴 수도 있어요. 참 노력하면 그죠? 그렇다 보면 난 운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거를 어떻게 이 운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냐면 제가 아까 그 타이밍 공부하면서 사실은 다 나간 겁니다. 운이라는 것은 하나의 지도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죠? 또는 일기예보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일기예보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낚시하러 나갔는데 일기예보를 안 듣고 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태풍이 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온 걸 바다에서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배가 부도나겠지 뭐. 그죠?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나? 일기예보라는 거는 지금은 안 일어난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걸 예측하는 겁니다. 경제에서도 이런 일기예보라는 게 있고 나름대로 지도라는 게 있어요. 지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하고 지도를 안 보고 닥치는 대로 가는 사람하고 틀립니다. 그러면 경제라는 지도는 뭡니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소비자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세계 경제 흐름은 무엇을 지금 찾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요즘 당장 보면 옛날에 이제 국가, 기업은 우리 국가 거다. 국가 것만 잘 되면 된다 하더니만 요즘은 독일제 회사 벤츠하고 미국의 크라이슬러하고 합병을 하더니 한 회사가 돼버렸어요. 독일 기업도 아니고 미국 기업도 아닌 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외환은행, 우리나라 거 같죠. 예, 독일의 그 은행, 코메르츠 뱅크인가? 그 은행이 상당수 지분을 갖고 있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거 같죠. 외국인들이 30% 이미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익이 나면 외국인들이 30% 이익을 갖게 돼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는 국제화, 세계화되고 있는 변화. 그죠? 이제 우리들이 접하는 그 변화. 이런 것들이 바로 흐름이요, 운이요,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거라는 겁니다. 실버 사회가 도래할 거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하이테크 전자상거래가 움직일 거다. 또는 건강과 아름다움에 투자할 거다. 이런 것들이 다 일기예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의 일기예보. 이런 거에 둔하다. 그 다음에 앞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런 좋은 이유 때문에 많은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예측이요. 그것도 경제 흐름을 아는 겁니다. 그런 거에 그런 걸 반대돼서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학원을 차리는데 주산 학원을 차렸다 칩시다. 주산 학원 맞나? 그 주산하는 거 있죠. 그러면 성공을 할 것 같으세요? 그건 그 당시에 차렸어야 돼요. 지금은 컴퓨터 학원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잘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운이 없네, 저쩌네 해봤자 그거는 자기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이 운이라는 거. 그래서 이 대천명 운도 우리가 조사를 해보고 충분히 예측하고 예상할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미래학자들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인류가 이렇게 갈 것이다, 저렇게 갈 것이다,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으로 갈 것이다, 개인을 소중하게 여기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책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흐름도 많이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대천명은 그쪽 파트로 조금 넘어가고요. 자, 수신제가 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제가 몇 번 강의를 했지만 1%가 전 세계 돈의 50%를 소유하고 있고 그것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별로 바뀌질 않고 있어요. 1%가 전 세계 돈의 50%를 소유하니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의 돈을 전부 다 공평하게 나눠줘 가지고 다시 시간이 지나면 한 5년 정도가 지나면 다시 1%의 사람들이 또 50%의 돈을 다시금 갖게 된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1%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있죠. 그 행동을 따라하면 돈은 그 사람들에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행동이 뭐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독특한 공통성을 갖고 있어요. 그 공통성이 뭔가를 알아내야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 성공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알고 있는 내용,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내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박세리도 그렇고, 그죠? 성공, 그런데, 이게 성공학 강의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하나 조건을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이 강의가 전혀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겠죠?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막 성공을 해야 되는 강의를 하니까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그래서 성공을 하고 싶지 않으신 분은 조용히 일어나셔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재미가 없을 거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로 성공을 해보고 싶은 사람은 진짜로 성공하고 싶은 만큼 이 강의가 신경 쓰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에게 달렸지 저에게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소중하게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성공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여러분의 죽을 때까지의 삶의 그 퀄러티, 질의, 삶의 질에 지금 연관이 되어 있고 죽는 것도 앞으로 막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100세, 막 170세.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연관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명은 늘어났는데 계속 그냥 구질구질하게 사시려면 그러면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강의를 상당히 오래전에 했고 지금 백만장자들이 되어 있는 제 다운들도 똑같은 이 강의를 앉아서 들었던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때 성공을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직 큰 돈을 벌지 않을 때, 뭐 저도 어느 정도 앞서 있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레벨을 올라가기 전에 했던 강의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무엇이 달랐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내서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는 강의를 들을 때 얼마나 신경 써서 자기화시키면서 들었냐, 그리고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드는데 굉장한 정성을 쏟았냐, 이거에 따라서 본인들이 결과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강의는 잘 적으시든지 잘 신경을 쓰시든지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수신제가 파트에서 일단 개인 성공 요령이 있습니다. 성공 요령 파트부터 들어갈게요. 성공이라는 것은 유전이 아닙니다. 성공이 유전이면 부모가 성공했으면 자식들이 전부 성공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자식들을 봤을 때 부모가 했던 생각과 부모가 했던 행동을 하지 않고 부모가 가진 것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부잣집 아들, 딸들이 부자로 충분히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그들이 낳은 또 아들, 자식, 부자가 3대 안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의 아들이나 손주가 자기 할아버지가 했던 생각과 행동보다 더 멋진 생각을 하고 더 멋진 노력을 했다면 그도 성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전이 아니다. 그래서 정주영 씨 부모님은 부자가 아니었다. 근데 정주영 씨 아들도 꼭 부자라고 볼 수는 없다. 그 힘에 의해서 나가는 거죠. 손자가 꼭 부자라고 될 수 없죠. 왜냐하면 하여튼 그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만큼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걸 갖추고 있으면 그렇게 해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갖추느냐 못 갖추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 부모가 어쩌고 저쩌고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런 건 상관이 없다. 자, 그래서 개인 성공 요령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개인 성공 요령이 들어갑니다. 법칙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공은 수학과 같은 법칙이 있고 방정식과 같은 법칙이 있다. 방정식은 집어넣으면 늘 동일한 답이 나옵니다. 성공이라는 것도 무엇인가를 원해서 집어넣었을 때 동일한 답이 나올 수 있는 공식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나름대로 쭉 많은 사람들과 많은 책들을 보면서 연구해낸 또 저가 만들어낸 그런 내용입니다. 성공하기 위한 제일 처음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갖고 있는 공통점 중에 제일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제 조건을 갖고 있으면 성공을 일단 하려는 시작을 할 수가 있고 이 전제 조건이 없으면 성공을 할 수 있는 시작조차 할 수가 없죠. 이 전제 조건이 뭐겠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인데 강의 안 들어보셨던 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얘기하시는 분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자, 손 들고 빨리 얘기하십시오. 네. 네, 또. 예. 창조적인 생각. 또. 열이, 예. 끈기, 예. 예? 의지도 있고, 예. 목표, 예. 마음, 예. 의욕, 노력, 예.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들 들으니까 다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조합해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어내고 방정식을 만든 거를 최대한 자기 걸로 만들어내는데 약해서 그래요. 중요한 건 그건 전부 다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많은 분들이 맞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먼저 봤을 때
성공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성공을 향한 첫 걸음이 시작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지만 사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즉,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있으세요?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예. 없으신 분? 그러면 다 성공하시겠네, 그죠? 네. 자,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는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라는 건 강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성공을 기필코 하고야 말겠다라는 그 강도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온도계로 여러분들 성공하는 마음을 온도계를 측정해보면 사람마다 틀려요. 그죠? 그냥 대충 성공해보려다가 그냥 말만 대충 살지 뭐 하면 온도가 벌써 안 올라가요. 그런데 나는 한 번 사는 인생을 절대로 대충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하다. 또는 나는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나의 아픈 뭐 딸을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되고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되고 나는 정말 주먹을 있는 대로 그냥 땅을 쳐서라도 난 성공해야 되고 그래서 강도가 달라지겠죠. 강도가 높아야 됩니다.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기 자신을 강하게 변화시키는 그 힘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 힘은 이 에너지에서 일단은 출발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강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또 좀 약하게 갖는 분들 중에는 내가 노력은 많이 해봤는데 지금까지 몇십 년간 계속 성공이 안 되더라. 이런 사람들은 자꾸 이제 목표를 작게 잡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이렇게 됩니다. 아마 30년간 내가 노력해봤는데 되지 않더라. 난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본인한테 굉장히 손해입니다. 하여튼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야 되고 성공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 조건도 물론 갖춰져야 되겠지만 일단 제반 조건이 없는 사람도 성공해내는 걸 봤을 때 왜냐하면 성공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은 찾아냅니다. 그 제반 조건을. 뉴스킨을 찾아내든 아니면 무슨 뭐 벤처기업을 찾아내든 아니면 가서 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내든 원체 이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성공할 것 같은 파트너를 찾아내요. 기업을 찾아내든 어느 회사를 찾아내든 또 그것이 수준이 안 됐을 때는 연탄장수를 하면서라도 건강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꿈이라든지 이런 걸 절대로 포기치 않고 계속 자기를 단련시켜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의 기회가 오거든요. 그 기회에 의해서 탁탁탁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뉴스킨도 하나의 큰 기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뉴스킨도 이제 얼마나 강력하게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의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은 어떻게 제가 알 수 있느냐면 5년 뒤에 여러분을 제가 다시 쳐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5년 뒤에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죠?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뉴스킨에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힘든 때 있고 똑같이 잘 나갈 때 있는데 누구는 해내고 누구는 못 해낸다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인생은 본인이 결정하는 거다. 정주영도 그랬고 세계 유명한 사람들도 그랬고 누구든지 성공한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 자기가 결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뭘 성공할 건가를 생각해야 돼요. 뭘로 성공할 건가. 그러니까 이거는 꿈이라고도 볼 수 있고 목표라고도 볼 수 있고 비전이라고도 볼 수 있고 뭔가 쳐다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은 성공인데 피아노로 성공을 할 거냐 수영선수로 성공을 할 거냐 그죠? 아니면 무슨 부동산을 크게 성공을 할까 증권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할 거냐 그죠? 기업을 뭐 내가 들어가서 기업에서 사장단까지 올라갈 거냐 자기가 했던 꿈꾸는 게 있어야 돼요. 꿈꾸는 것도 없이 그냥 성공 그러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죠? 뭘로 성공을 할 건가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꿈을 가진 자는 그죠? 성공하는 마음이라든지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되고 싶은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속해서 자기의 삶 속에 투여시킬 수가 있습니다. 꿈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이유가 그래서 나온다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들도 있냐면 있어요. 제가 세 가지 인생에서 나왔을 때 이건 거의 창조적인 그죠? 발광체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강의 들었던 분들 아실 거예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사람들,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가꿀 수 있는 사람들, 스스로 자기 인생을 계속 개발시킬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앞선 사람들 있죠? 잘 나간다는 사람들, 또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뭐냐? 그 이름이 알려진다는 뜻이에요. 어떤 자기가 한 일이 독특하기 때문에. 자,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그런 사람들 머릿속과 심장 속에는 이것을 갖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싶으면 이제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갖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어느 정도 가져보는데 세 번째에서 많이 탈락을 합니다. 뭘까요? 성공하고자 했을 때 이제 꿈도 가지고 원하는 것도 있고 성공을 하고 싶고 이왕이면 꼭 하고 싶고 하는 거 되게 크게 하고 싶고 다 원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원하는데 여기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탈락을 합니다. 끈기, 네. 행동, 네. 네? 있네? 네. 실천, 네. 네, 성실. 근데 실천하는데 작심삼일이 꼭 나와요. 그렇잖아. 기필코 해야지 그러고 막 하다가 며칠 뒤에 다시 돌아와 버려. 원상복귀. 그죠? 그런 것들도 또 탈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과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믿음과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세 번째 중요한 건 대가 지불입니다. 네. 이게 틀린 거 아닙니다. 믿음과 신뢰 역시 중요해요. 자기를 믿을 수 있어야죠. 신뢰할 수 있어야죠. 근데 중요한 거는 대가 지불이라는 간단한 논리를 많이 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렁탕 집을 갔습니다. 설렁탕 집을 가서 아줌마 설렁탕 세요 그랬더니 아 됩니다. 그럼 설렁탕 한 그릇만 갖다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주머니가 설렁탕을 한참 있다 갖다 줄까요 안 갖다 줄까요? 안 갖다 줄 것 같은 분 손 들어보세요. 그걸 막 의심하시는 분 혹시 난 안 갖다 주지 않을까? 그런 분 안 계세요? 그러면 이상한 건가? 예를 들어 뭐 제가 안경을 썼으니까 안 갖다 준다든지 남자니까 안 갖다 준다든지 또는 뭐 옷을 좀 후줄근하게 입었으니까 안 갖다 준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마음이 편안해요? 기다릴 때 설렁탕이 꼭 나올 것 같으세요? 그죠? 근데 여러분 마음이 그 편안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설렁탕 그 가격을 쫙 봤더니 5,000원으로 써 있거든. 쭉 봤더니 1,500원밖에 없어. 그럴 때는 시켜서 막 나오고 있는데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취소하고 싶죠? 설렁탕을. 편하게 먹지를 못해.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쉬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설렁탕을 주문했으면 설렁탕 가격을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가 지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데 대가 지불할 마음을 안 가지고 실제로 대가 지불을 안 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냥 설렁탕을 무료로 먹으려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 만드는 집에 가서 성공을 주문했습니다. 아, 아줌마 성공 한 그릇 갖다 주십시오. 그러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해. 올까? 성공탕을 줄까? 안 줄까? 근데 돈만 지불하면 돼요. 그 지불하는 것이 성공에서 뭐냐면 돈이 아닙니다. 지불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를 꼭 지불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여기에 굉장히 강력한 집중력이라는 힘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 집중력. 성공한 사람이 자기 분야에 집중력이라는 힘을 제공치 않고 성공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느 누구의 어느 그거를 쳐다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에 집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집중한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기 거기에 빠졌다, 거기에 애가 미쳤다, 그죠? 예를 들어 고호가 막 그림을 너무 많이 그리니까 얘는 그림 그리는 데 빠졌다. 누군 피아노를 너무 많이 치니까 쟤는 거기에 미쳤다. 그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어떤 분야에 어떤 거를 성공해 나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굉장히 강력한 힘과 에너지를 발산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이제 해보다가 말든지 그렇게 강력한 대가 지불을 안 해요. 그러니까 주는 게 없으니까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는 것만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다. 대가 지불만 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주문해도 누구든지 받을 수 있고 그게 공식이니까 그래요. 성공은 유전이 아니다. 누구든지 돈을 안 주고 설렁탕을 먹을 수 없다라는 거 간단한 팁입니다. 집중력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킹콩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네, 보셨어요? 킹콩 영화를 못 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예, 맞네요. 성공하시려면 킹콩 영화부터 빌려보시기 바랍니다. 킹콩 영화를 보면은 킹콩이 그 막 기어 올라갔던 그 빌딩이 있어요. 그 빌딩이 뭔지 아시는 분 얘기해 보십시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예, 그건 킹콩 1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킹콩을 봐서 그래요. 좀 두 번째 아카데미상 받은 킹콩은 딴 걸 올라갔어요. 뭘 올라갔죠? 예, 쌍둥이 빌딩 월드 트레이드 센터로 올라갔습니다. 그죠? 예. 아카데미상 못 받은 그 흑백 킹콩은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올라갔거든. 자, 그래서 똑같은 쌍둥이 빌딩이 그 킹콩 만들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빌딩이에요. 거기를 이제 킹콩이 뒤에 올라갑니다. 뒤에 올라갔다가 막 이제 사람들이 그 킹콩을 죽이려고 하니까 킹콩이 이쪽 빌딩에서 저쪽 빌딩을 점프했거든요. 점프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빌딩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초대하기 시작합니다. 자, 월드 트레이드 센터 저는 이제 올라가 봤는데 꼭대기 2층에 가니까 300한 몇십 메터예요. 그 위가. 그 110층이었습니다. 110층이 넘었고 어마어마하게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엄청나게 불더라고요. 그리고 뭐 밑바닥에 모든 것이 막 개미알처럼 지나가고. 근데 굉장히 크긴 커요. 그 빌딩이 똑같은 게 두 개 저쪽에 또 하나가 있어가지고 똑같은 높이에 똑같은 빌딩이었습니다. 자, 거기에 예를 들어서 끊어지지 않는 철 동아줄을 쫙 거기 두 개 다 매달고, 예, 그러니까 줄이 끊어지진 않습니다. 철 동아줄을 매달고, 근데 거리가 꽤 될걸요. 한 100여 메타 정도? 한 80여 메타 돼요.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바람은 어마어마하게 불고, 예, 바람은 휙휙 붑니다. 자, 거기에서, 예,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뭐가 나오냐면 집중력에 대해서 이해가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심각할수록 이해가 가요. 정말 여러분이 그 상황에 올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데 지금 우리가 다 글로 갔어요. 그래서 줄이 쫙 한 80m 굉장히 길게 돼 있어요. 100m 달리기 해본 거 알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아무것도 걸치지, 그러니까 특수 뭐 장비나 이런 거 걸치지 않고 낙하산도 걸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밑에 아무런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생 빌딩이에요. 생 빌딩인데 그냥 잡고 줄을 잡고 여기서부터 저까지 건너가면 제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진짜로 현금으로 드린다. 근데 이게 진짜 상황입니다. 진짜 상황. 잡고 건너가야 되는데 바람이 너무너무 불어가지고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성공 확률이 상당히 적고 그랬을 때 가시겠습니까? 김진영 부회장님. 가시겠어요? 예. 네. 근데 실제로 잡아보면은 안 간다 그러실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마음하고 현실이 틀리다는 겁니다. 마음하고 현실은 분명히 틀려요. 그죠? 진짜 거기서 아무것도 없이 잡아봐야 돼요. 그리고 앞이 저렇게 80m에 바람이 그렇게 불고 앞서 가던 사람이 뚝뚝 떨어져 죽는 걸 봐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의 이제 진실이 나옵니다. 제가 성공하는 건 진짜 현실 사회에서 성공하자는 거지 마음속에서만 계속 돌리자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뭐 새로 오신 분들 중에서 이창준 사장님 사모님 네, 건너가시겠어요? 제가 1,500만 원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가요? 말은 참 잘하십니다. 옆에서? 그래서 간다고 가다가 그 앞에서 못 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앞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 보는데 가겠어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창윤 사장님 사모님 아기가 있으세요? 몇 살이세요? 딸이요 아들이에요? 둘 다 딸이에요? 큰애가 이쁘세요? 작은애가 이쁘세요? 그게 이렇게 큰애 작은애 중에 이뻐하는 게 있나 봐요. 그죠? 작은 애가 10살 때를 기억하세요. 이쁘죠? 예, 이쁜데 같이 놀러 갔었는데 미국은 막 테러범도 많고 안 좋은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끔 미친 사람들도 많습니다. 막 총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자 그런 상황에서 동아줄만 맺어 있는데 그 진짜 총기를 들은 그 테러범 같은 사람들이 막 오더니 실제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나한테 그런 일이 평생 있을까 하지만 실제로 있을 때는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런 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몇 명 빠바박 쏴 죽이더니 사랑하는 그 둘째 딸을 손으로 팍 집었습니다. 손으로 잡고 걔를 그냥 밖에다가 확 지금 집어넣고 놓진 않고 있어요. 근데 걔가 조용히 있으면 좋은데 막 발버둥을 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발버둥을 막 치니까 손을 놓칠까 말까 막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상황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서 건너가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건너가면 살려주고 안 그러면 놓겠다 하면서 막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잡겠어요? 그러면 상당한 부모들은 일단 잡고 봅니다. 건너가다 거의 떨어져 죽겠지만 잡아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지금 닥치라면 닥칠 수 있고 여러분에게 일어나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여러분에게 닥쳤을 때는 여러분들은 잡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부모들은 일단 애가 거둥거리면서 떨어질 때 잡아라 그러면 잡아요. 일단은 이것저것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거를 잡을 때 부모가 지금 애가 막 밟은 딴 애들은 막 떨어졌어. 몇 명 떨어뜨리고 이제 내 아기 막 차례 와가지고 벌부덩거리고 있을 때에는 오늘 아침에 먹은 음식이 맛이 없다느니 내 남편이 뭐 이렇게 직장이 후졌냐느니 이런저런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때 아무 생각도 없어요. 뭐가 있냐? 쟤를 일단은 살리고 이왕 살리는데 나도 조금 살아보고 그런 대충 생각 외에는 더 이상의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실제 상황에서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고 그런 상황이 돌입하게 돼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서 그렇지 진짜 일어나면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부모가 애 그거 하고 막 기차에 깔려 죽고 하는 거 보셨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가 그 순간 그 에너지 그것이 바로 이 집중력이 탈 때입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에너지를 잘 못 끌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성공은 그 애가 사느냐 죽느냐를 떠나서 그 애의 평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실패해가지고 애 제대로 못 키우고 교육 못 시키고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고 또 자기도 자기 인생 제대로 못 가스리고 그러면서 그냥 맥 힘들어가지고 부부싸움하고 평생 그러고 살다가 애들한테도 힘들고 애들은 애들대로 교육 못 받았다 뭐 못했다고 부모한테 원망하고 그러고 사는 거나 죽는 거나 다를 게 뭐 있냐 이거야. 그런데 왜 그런 에너지를 못 내냐는 겁니다. 그게 대가지불인데. 그게 성공이 요구하는 가격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누구든지 그런 걸 생각지 않고 주지를 않습니다. 그때는 자기 목숨하고 바꾸는 거 아니에요. 성공을 줄 때는 때로는 자기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죽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 다 죽었습니까? 아니지. 하나도 안 죽지. 오히려 더 기가 막힌 인생을 살죠. 이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탈락하는 겁니다. 원하긴 해도. 그죠? 자기가 정말 그런 마음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부모들은 훨씬 쉬울 거예요. 내 아기가 떨어질 때 나는 분명히 그런 힘을 갖고 있다. 근데 그런 힘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것처럼 막 대충 사는 사람들 많아요. 애들 잘못 못 키워서 애들 엉망진창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죽는 거나 다를 별반 없이 인생을 부모가 잘못해서 키우는 거 자기 자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돋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돋보기. 제가 돋보기 강연 좀 했었죠. 네. 여러분들에게 전부 돋보기를 제가 나눠주면서 종이를 나눠주면서 불을 내보라고 이렇게 하면 꼭 몇 명들은 초점을 맞추는데 또 몇 명들은 초점을 못 맞추고 있어요. 돋보기에서 초점을 못 맞추고 이렇게 있잖아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게 초점을 조금만 못 맞추고 있으면 자기 딴에는 돋보기로 불이 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해요. 비전을 가지고 정말 내게도 불이 나겠지. 그러고 막 팔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러면서 팔이 아파도 이빨을 깨물이라 뭐 하나님이 날 도와주겠지 언젠가 성공하리라 그래놓고 돋보기 초점을 안 맞추고 있어. 그래서 3시간이 지났어. 그러면서 인생이 막 힘들다고 막 울부짖어요. 그러면서 실패 스토리를 막 얘기하고 인생이 힘들 나가서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궤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맨날 그러고 살고 있겠습니까? 저는 어저께 신도림역을 가봤습니다. 신도림역. 저는 지하철을 근 한 몇 년간 안 타다가 하다가 요즘 이제 건강 때문에 신경 쓴다고 지하철 타보면서 새로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저는 지하철 탈 때는 이렇게 품을 못 내니까 위에 그냥 허질구나한 잠바 입고 쫙 타서 보는데 신도림역에서 제가 봤던 수많은 한국 국민들의 살아가는 모습들, 술 취한 사람들, 그러면서 그냥 대충대충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느낌이 많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5년 뒤에도 그냥 저럴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10년 뒤에도 대충 저럴걸. 벗어나지 못한다. 근데 일단은 이것조차도 없어요. 성공하고 저는 마음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살아갑니다. 대충 인생을 살아요. 그 사람들하고 저하고 옆에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저를 백만장자인지 몰랐을 거예요. 대충 앉아 있었으니까. 중요한 거는 머릿속과 심장 속에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집중력을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3시간을 들고 있어서 힘든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면 까무러치는지 아세요? 한 달을 들고 있어도 불이 안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람 까무러쳐 죽어버립니다.
그냥 믿고만 있지 언젠가 되리라. 되긴 뭐가 됩니까? 법칙을 맞춰내야 되는데 초점을 딱 맞추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5초에서 10초면 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돋보기가 후졌다고만 그래요. 사람들은 초점 안 맞추는 이게 중국산이어서 그렇다, 나에게 독일산을 달라, 뭐 맨날 딴 거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딴 거 가지고 내 부모 때문에 이래, 나는 교육을 못 받아서 이래. 교육 못 받은 사람 성공하는 거 저 많이 봤어요. 그죠? 중요한 거는 자기 분야에 그만큼의 강력한 힘과 에너지를 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안 하면서 왜 어떻게 이걸 원합니까? 뭔데?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킹콩 얘기. 킹콩으로 시작했으니까 킹콩 얘기. 두 가지를 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불이 나고 한 번만 궤도가 벗어나면요, 그때서부터는 승승장구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한 번만 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불을 옆에 태우고 옆에 태우고 옆에 태우면서 더더욱이 더더욱이 자기는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잠깐을 못 해내요. 잠깐을. 뉴스킨으로 보면 월 수입이 한 400에서 500을 넘기질 못하고 있어요. 400에서 500을 넘긴다는 건 뭐냐? 400에서 500을 넘길 만한 단단한 단순 소비자와 사업자 소비자들을 구축하고 그들을 관리하고 키워내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그만큼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오르고 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속 더 커 나가게 돼 있어요. 부자가 돈이 돈을 벌어온다 그럽니다. 돈이 어느 정도 쌓이기 시작하면요, 그 돈이 뭘 갖고 올 수 있냐면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고용되기 시작해요. 돈을 재테크하는 사람들이 고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딴 데서 돈을, 훨씬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돈을 떡떡떡떡 긁어올 수가 있어요. 그걸 올려내질 못해요. 대부분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게 싫었습니다. 쳇바퀴 돌듯이 맨날 도는 거.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 그것을 벗어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무엇으로 벗어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가 지불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공탕을 맛있게 끓여갖고 오게 됐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주문하면 온다는 거예요. 돈을 지불할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집중력 힘에 또 하나 움직이는 것이 네 번째라고도 볼 수 있고, 세 번째, 배수진이라는 게 있어요. 배수진. 여러분, 고양이하고 쥐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네. 고양이가 이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세상이 힘들어져요. 세상은 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쉽게. 네. 그런데 쥐가 궁지에 몰리면 궁지가 됩니다. 궁지. 네. 궁지는 어떠냐? 고양이한테 뛰어올라서 핥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발휘된다 그래요. 그래서 궁지에 쥐를 몰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고양이는 늘 도망갈 수 있는 길을 터놓고 뒤에서 친다 그래요. 궁지로 몰지 않는다 사람을. 그런 얘기하죠. 사람이 배수진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물을 뒤로 한다는 뜻입니다. 물을 뒤로 한다는 그런 지형 형태가 있을 때에는 뒤로 더 이상 갈 수가 없기 때문에 2판 4판 싸워보자라는 정신력으로 임하게 돼 있어요. 사실 저는 뉴스킨을 할 때 이런 배수진 같은 상황이 저한테는 사실 벌어져 줬습니다. 즉 이거 아니면 특별히 성공할 것도 별로 없었고, 이거 아니면 나가서 뭔가 나타내기도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됐다 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사실은 불을 지필 수 있는 이런 에너지가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것도 있어요. 아직도 이거 하다가 힘들면 넌 딴 데 뭐 가면 되지 뭐. 뭐 이거 하다가 뭐 안 되면 뭐 저걸 하지. 근데 이거 하다가 안 돼서 저걸 하면 저것도 안 되게 돼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뭘 해도 잘 안 돼요. 왜? 이걸 할 줄 모르니까 어느 분야를 가져도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어느 분야라도 분야 자체가 크게 잘못되지 않고 정당한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 물론 이걸 가진 사람은 도대체 어떤 분야나 어떤 이율이 본인의 성공에 합당한가를 연구하겠지만 어느 분야든지 이것이 들어가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한번 연습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간단해요. 그가 다를 게 뭐가 있냐. 물론 뭐 재능이 좀 부여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것은 본인이 정말로 집중하면서 노력할 수 있는 그 힘입니다. 그죠? 거기 또 그걸 재밌어 하겠죠. 남들이 3시간 연습할 때 300일을 연습하겠죠. 그러니까 달라지는 것입니다.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뭐가 되냐면 배수진을 통해 가지고 압박을, 압박감을 이용해야 되고요. 압박감.
그 다음에 단순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레오나드로 다빈치가 만물 박사라고는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히 뛰어난 게 별로 하나 없잖아. 그죠? 이것저것 너무 잘하니까. 근데 지금 사회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어떤 한 분야로 성공하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돼 있어요. 어떤 분야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박찬호가 좋아서 야구로 투수로 해서 성공하려고 해보세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투여되겠습니까? 그러죠? 어떤 분야든지 마찬가지. 요리사로 한번 성공하려고 해보세요. 어느 정도 연습을 해야 되겠어요? 적어도 10년 이상 정말 갈고 닦아야 될걸요? 그죠? 목표가 일단은 있어야 돼요. 성공하자는 일단 마음이 먼저 출발이 돼야 되고 그걸 뭘로 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은 다음에는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안 주고 못 받아낸다. 그러면서 단순화시켜 나갈 수 있으셔야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뭐 뉴스킨 하다가 나는 이 미국 회사니까 영어를 못하니까 뉴스킨을 못한다 해가지고 영어학원 당기시는 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성공을 못하더라고. 영어를 못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또 중국 진출한다고 막 중국어 학원 넘어 다니시는 분인데 나쁘진 않지만 무얼 하나를 이뤄놓고 다음 걸 나가야 좋아요. 그렇죠? 하나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서부터 그걸 토대로 해서 더 많은 것들을 더 늘려나갈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만 성공했다고 맨날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되거든요. 스티븐 스틸버그가 조스로 성공을 했거든요. 조스 영화로. 그러고 나서 맨날 가만히 있었습니까? 계속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어내서 쥬라지 파크까지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근데 조스로 성공을 일단 하고 봐야지. 조스 만들다 말고 이거 만들고 저거 찝쩍거리고 이거 하고 해서 조스가 망했어.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한 번 손댄 거를 어느 정도 그것을 끝내놓고 뒤집을 때까지는 단순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에너지의 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화시키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지속력을 갖느냐 문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지식 습득이 일어나고 자기 분야에 대한 여기서부터 이제 행동이 돌출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행동 돌출이 일어납니다. 돌출은 스타트라는 소리예요. 이 행동 돌출이 되면 주변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 딸이 변했어. 수영을 안 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수영을 너무 열심히 해. 라든지 피아노를 안 친다든지 피아노를 너무 열심히 쳐. 쟤는 뉴스킨 저번에 설렁거리더니 요즘은 갑자기 뉴스킨 한다고 그냥 밤잠도 안 자고 막 뛰어댕긴다. 라든지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왜? 이 집중력 하는 힘을 주변 사람들은 느껴요. 힘이 좀 독특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 힘은 주변 사람들이 쟤 저기에 빠졌다, 미쳤다, 아니면 저기에 완전히 몰입했다, 아니면 저거에 완전히 뭐 목숨을 걸었다, 뭐 이런 소리들이 막 나오거나 아니면 내 아들이 변했다, 내 딸이 변했다, 제가 변했다, 막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행동이 돌출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또 하나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함정이 큰 함정이었고 또 하나의 함정은 다음에 돼요.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러죠. 그러면 그렇지. 파다닥거리더니 며칠 후에 다시 관두더라. 이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야 될 굉장히 큰 우리의 노하우입니다. 즉 작심삼일을 어떻게 노하우로 이겨나갈 것이냐. 이게 포인트예요. 행동은 도출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작심삼일에서 벗어날 것이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강의를 이제 제 강의를 막 듣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거를 꾸준하게 1, 2년간 제 강의를 연구하면서 실제로 생활의 패턴을 돌리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한 일주일 지나면 참 좋은 얘기 들었다 하고 끝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행동이 그러고 그냥 며칠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겠다. 한 며칠 일찍 일어나더니 또 그게 안 돼. 뭐라든지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행동의 유지가 다음으로 들어와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유지. 이 유지만 적당한 이 지식이 습득된 기간이 유지가 되고 이 에너지가 유지가 되면 성공은 오게 돼 있어요. 이제 이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노하우입니다. 행동 유지. 행동 유지. 자, 이 행동 유지는 제가 다음번에 설명할 잠재의식 파트와 습관 파트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즉 정주영 씨가 성공을 했는데 포인트는 정주영 씨를 잘 조사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건강도 굉장히 좋을 뿐더러 어떤 사업을 하는데 독특한 재능을 계속 발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20대나 30대 잠깐 1, 2년 한 것이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유지하고 있더라는 점이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죠?
성공하는 사람, 예를 들어 뭐 가수다, 뭐 마이클 잭슨이다, 뭐 조금 일어났다가 없어진 사람도 있지만 꽤 오래 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능력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유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뭐든지 좋습니다.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거, 그리고 1인자가 되고 싶은 거, 요리를 해서 난 1인자가 되고 싶다. 좋아요.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적어도 기간이라는 게 꼭 걸려요. 절대로 제가 맹세하건대 3일 동안 연습한다고 세계적인 요리사가 절대 안 될 거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30년을 진짜로 노력한다면 충분히 되고도 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생각하세요? 그게 시간 텀이라는 게 있어요, 꼭, 성공에. 요구되는 시간이 있어요. 뉴스킨도 제가 맹세하건데 절대 3일 안에는 절대 100만 장자가 안 돼요. 되면 제가 장을 지집니다. 30년 안에는 열심히 노력하면 100만 장자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이라는 게 꼭 요구돼요. 즉, 적당한 시간 간격 동안에 유지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죠? 적당하게. 수영선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 적당한 기간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집중적인 노력은 들어갔어요. 그죠? 집중력이 강화됐다고, 단순화됐다고. 그것을 완전히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뭐라고 했어. 근데 왜 가다가 스톱을 하느냐? 그것은 의지가 약하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그것도 자기 자신을 과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도 연구하고 나면 훨씬 다루기 쉽듯이 자기 자신도 연구하고 나면 훨씬 다루기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부터 이제 공부해야 될 잠재의식론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의 노하우예요. 유지하기 위한 노하우. 자, 인간을 이렇게 보면요. 제가 이렇게 글씨 좀 그림 좀 잘 못 그리지만 이렇게 했다 치고 자, 이 뇌가 있는데요. 이 앞에 뇌, 뒤에 뇌라고 이렇게 봤을 때 위치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겉과 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의식을 담당하고 있는 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도 보이지 않게 잠재 의식을 담당하고 있는 뇌가 있어요. 현재 의식과 잠재 의식이 있습니다. 자, 현재 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면서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현재 행동을 유발시킵니다. 현재의 행동을 유발시켜요. 근데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채로 습관같이 막 어떤 행동이 일어나는 거 있어요. 그죠? 근데 자기 그걸 하는지 잘 몰라. 근데 독특한 습관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 잠재의식은 습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현재의식이 잘 닿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어떤 사고를 이렇게 알아들었을 때 제일 먼저 현재의식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잠재의식은 굉장히 그것을 아직은 안 받아들인 상태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의식을 가지고 현재 행동을 아까 돌출을 한다는 현재 행동 돌출이 일어나요. 그것도 굉장히 강한 에너지가 단순화되면서 집중화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것을 잠재의식으로 집어넣어서 습관화까지 시켜놓으면은 그 다음부터 쉽습니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근데 자기의 잠재의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여러분 컴퓨터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해가시겠지만 하드디스크 같아요. 컴퓨터 하드디스크처럼 아무것도 없는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의식이 계속 주입시키고 있는 것들을 잠재의식은 오랫동안 쌓아오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 내 쌓아오고 있고 이것이 꽉 차 있어요. 자기 자신은 자기의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산 동안에 집어넣었던 그런 잠재의식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이 잠재의식이 예를 들어서 나는 성공할 수 없어. 나는 늘 해봤는데 안 돼. 너는 하다가 그만둘 거야. 이런 잠재의식으로 꽉 차 있으면은 나중에 이 힘이 현재 행동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버립니다.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노력은 하지만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더라. 그 옛날은 뭐냐? 옛날은 내가 살고 있는 습관이었고 내가 행동하는 그대로의 패턴이었고 그죠? 자, 그래서 행동이 연속화돼서 일어나는 거 우리가 습관화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거죠. 이거 자체가 정주영처럼 되면 성공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거 자체가 성공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성공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행동을 이까지 만들어 놓으면 잠재의식 속에 그거를 전부 집어넣어 놓으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 현재의식은 어떤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선악 구별이 가능해요. 선악 구별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뭐 의식할 수 있고 이제 이게 다 되는데 얘는 저장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선악 구별도 없어요. 선도 들어오고 악도 들어옵니다. 컴퓨터 보면 좋은 내용도 들어가고 나쁜 내용도 찍으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내용이든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즉 그래서 마이너스 사고방식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이 잠재의식에 놀라울 만큼 마이너스 사고의식들이 꽉 차져 있는데 본인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적인 삶을 본인이 스스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현재 의식에서부터 뒤바꾸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컴퓨터는 금방 새로운 걸 입력을 시킬 수 있는데 이 잠재의식은 굉장히 둔합니다. 이것은 현재의식은 굉장히 빠르고 변화가 무쌍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즉각 받아들일 수가 있고 내뱉을 수도 있는데 잠재의식은 이것이 반복되지 않으면 잠재의식이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서 기억을 치면 우리는 한 방 치면 그냥 들어가는데 잠재의식에다가 기억을 집어넣으려면 기억을 한 20번에서 50번은 쳐야 드디어 기억이라는 게 쓰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잠재의식은 들어가는 속도가 느리다. 그렇지만 한번 들어가 놓으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사고방식이 있고 마이너스 사고방식이 있는데 플러스 사고방식은 건설적인 사고방식이고 마이너스 사고방식은 파괴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적인 사고방식과 파괴적인 사고방식. 자, 파괴적인 사고방식은 자포자기하는 거라든지 뭐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뭐는 나쁘다든지 하여튼 뭔가를 파괴적이고 마이너스적으로 보는 겁니다. 건설적이라는 거는 늘 긍정적으로 뭔가를 플러스적으로 뭔가 희망과 비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잠재의식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봤을 때 마이너스가 훨씬 빨리 움직입니다. 플러스가 좀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나쁜 습관이 쉽게 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이것은 암적인 존재와 비슷해요. 프리레디칼하고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암세포는 일반 세포보다 확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죠? 암 한번 이렇게 번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빨리 번지잖아요. 그것처럼 마이너스 사고는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얘가 전부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를 몇 개 집어넣어놨잖아요. 그럼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전부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암과 비슷하다라고 보면 돼요. 잘못된 세포는 더 빨리 주변 세포들을 전달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사고와 마이너스적인 사고를 평등하게 하면은 마이너스 사고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마이너스 사고가 훨씬 빨리 이기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강력한 플러스 사고를 집어넣어야 마이너스 사고가 밀려나가게 돼 있습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 사고, 마이너스 사고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전염 능력이라고 그래요. 전염 능력. 건설적 사고보다는 파괴적 사고가 전염 능력이 한 20여 배 프리레디칼처럼 빠르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잠재의식은 과거에 입력되어서 만들어진 내용에 의해서 나의 삶이 주관받게 되는데 습관이라는 행동의 반복의 형태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행동의 반복의 형태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이 subconscious mind라고 하는 이 잠재의식을 속에 있는 의식을 뒤바꿔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잠재의식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 계세요? 자동차. 네. 운전 못하시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참. 네. 네, 됐습니다. 운전은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해보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이해가 갈 텐데 처음 배울 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현재의식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현재의식으로 절대적으로 운전하게 돼 있어요. 현재의식으로. 잠재의식은 운전을 못하던 상태니까. 그래서 현재의식으로 운전하기 때문에 막 쫄아가지고 앞에 보고 막 이 뒤도 잘 안 보이고 막 그러면서 가요. 그러면 어깨 아프고 막 그러거든요. 초반에 운전하시는 초보자들. 예. 그런데 운전이 한 5년 되고 10년 되면 막 쫄아갖고 운전하는 사람 뭐 한 번도 못 봤어요. 그죠? 긴장하고 운전 안 하잖아요. 편안하게 운전하면서 문제는 딴 생각을 하면서도 운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경험해 보신 분들은 믿을 거고 운전 못 하시는 분은 제 말을 절대 안 믿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어떤 막 고민거리가 있다든지 이러면 막 집을 가는데 그냥 가는데 어떻게 왔는지 잘 모르게 집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럼 기억하세요? 네, 운전해보시면. 그러면서 딴 생각만 계속 하면서 집을 가는데 빨간불을 봤는지 안 봤는지 솔직히 잘 기억이 없어요. 그 다음에 빨간불을 몇 개 지나왔는지도 잘 몰라. 그런 거 아시겠죠?
그런데 와. 그리고 몸과 손이 막 움직여. 그죠? 그러면서 혹시 습관이 있는 사람 꼭 습관대로 다리를 한번 털었다가 한번 논다든지 그런 습관이 있으면 꼭 그래 가면서 해요. 근데 그걸 하는지도 몰라. 그게 잠재의식 속에다가 이미 수없이 반복을 통해서 자동차 운전이라는 걸 집어넣어놔서 그렇습니다. 그거 바꾸려면은 계속 새로운 것으로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 술 많이 드시는 분 계세요? 몇 분 계시죠? 네. 술 먹고 필름 끊겨보신 분 계세요? 필름. 네. 네. 필름 안 끊겨보신 분은 또 제 얘기가 이해가 안 갈 텐데. 필름 끊겨보신 분들은 또 제 얘기가 이해가 갈 거예요. 저도 한번 딱 끊겨봤으니까. 자, 술을 먹고 필름이 끊긴다는 게 뭔지 저는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술을 막 먹다가 딱 일어나니까 그 위에서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비가 좀 떨어져서 그 의자를 바꾸자고 앉은 테이블을 바꾸자고 해서 막 테이블을 바꾸는 도중부터 기억이 안 나는데 아침에 보니까 집에 침대에 와서 누워서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것이 생각나냐면 짧게 도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돈 내면서 막 계단을 슬쩍 올라오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업고 올라왔던 거, 그 다음에 택시를 타면서 우리 집에 가자고 했던 거, 그 다음에 택시를 타고 나서 시원하게 물에 누웠던 거, 이런 거 기억나요? 그걸 이제 자세히 주변 사람들 얘기를 종합해서 들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술을 먹고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돈을 다 지불하고 올라와가지고 택시를 잡고 집까지 왔는데 그날 비가 왔었어요. 비가 뚝뚝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추운 날이었거든요. 한 11월 정도 됐나. 추운 비가 오는데 택시문을 내리고 그냥 길바닥에 엎어져 버렸대요. 물에. 그래갖고 있는 거를 수위 아저씨가 발견해가지고 이 사람을 그 집으로 알려줘가지고 난리, 집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저를 끌어다가 올려놓고 거기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를 막 있는 대로 다 해놓고 찾더라고. 아, 죄송스럽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번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 필름 끊긴 적은 없었는데 신경을 쓰니까 사람이 신경을 팍 놓고 먹으니까 필름이 끊기더라고. 필름이 끊겼는데 이상한 건 집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현재 의식이 거의 없었거든. 그럼 뭘로 찾아왔냐는 거예요. 집을 기가 막히게 찾아와요. 술 먹고도 전혀 생각이 안 난다는데 집에 와서 누워있는 거 보면 얼마나 용해. 그럼 현재 의식은 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필름이 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잠재의식, 즉 집을 찾아와야 된다는 보이지 않는 그 내용이 자기를 자발적으로 집을 찾아가게 해요. 근데 술 먹고 술 취해서 집을 잘못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새로 이사 간 경우. 옛집을 찾아, 옛집을. 그게 왜냐하면 새로운 집은 그만큼 아직 익숙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에, 그죠? 아무래도 이것이 좀 이제 막 돼가지고 잘 모를 때, 이럴 때는 옛날 늘 가던 그걸로 돌아가 버려요. 옛날에 그 무슨 국사체인가 어디 보면은 그 누가 그 말 타고 가면서 그게 김유진이에요? 제 선조였네. 말 타고 가면서 어디를 가자고 했는데 말이 옛날 뭐 자기가 좋아하던 뭐 여자 집으로 가가지고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말이 지가 생각해서 갔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김유신이 약간 취한 채로 글로 몰았지. 그죠? 그러니까 잠재의식으로 모은 거예요, 글로. 그게 편하니까. 그래놓고 괜히 말을 죽이잖아, 바보같이. 자,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농구선수들은 어떻게 연습을 하냐면 실제로 그 농구 골대에 서가지고도 연습을 많이 하는데 진짜 잘하는 농구선수들은 집에서 가상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머릿속으로 연습을 해요. 머릿속으로 공 넣는 거 탁탁 이런 걸 보다 보면 나중에 공을 현재의식이 너무 보면서 떨면서 할 때 공이 잘 안 들어가요. 진짜 잘 던지는 사람들은 감각적으로 이렇게 딱 해서 그냥 탁 던집니다. 그게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잠재의식에 공 던지는 감각을 익혀놓은 거예요. 그런 거 많거든요. 비행기 운전하는 사람들도 가상현실로 운전을 연습을 많이 해놓으면 실제 상황에서 훨씬 더 수월하게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잠재의식이라는 게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자기를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뉴스킨 듣고 났을 때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혀 새로운 방식의 뉴스킨이다 보니까 자고 나서 아침만 되면 영 이상했어요. 내가 어저께 뭘 들었나, 좀 이상한 거 내가 홀린 게 아니냐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 아침이 되면 멍하고 이상하더라고. 그러니까 현재의식이 다시금 되돌아나니까 현재의식이 약해지면 잠재의식이 들어올 때쯤 잠재의식은 새로운 것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 알고 있는 거지 얘는 전혀 어색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 굉장히 추워져요. 또 여름으로 봐도 좋아요. 여름. 너무 땀이 나는 여름이야. 근데 시원한 냉수욕을 했어. 그죠? 냉수욕을 하면 시원해지잖아요. 시원하다. 근데
끝나고 나서 한 4시간 더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땀이 나죠. 즉 계절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작은 나의 변화는 다시 큰 거로 되돌아가는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건 탕의 물이고 이건 바가지의 물이에요. 정말 너무 뜨거운 탕을 들어가가지고 막 남자들 들어갔다 나왔다 발만 넣었다 뺐다 하잖아요. 그런데 큰 바가지 물을 들고 와서 뿜으면 잠깐 들어가서 앉아있을 수는 있어. 좀 지나면 원체 탕의 물이 원체 뜨거우니까 다시 뜨거운 기운이 다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근본적으로 이거를 봄이나 가을로 바꿔놔야 된다는 거예요. 봄이나 가을로 바꿔놓으면 난로도 냉수욕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체가 그냥 그렇게 돌아간다는, 내 자체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막 성공해야 된다고 땅을 치는 것도 없어요. 내 몸 자체가 성공을 하게끔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버리면 그때부터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정주행이 굉장히 피곤하게 인생을 요즘 안 살아요. 늘 살아왔던 대로 살 뿐이에요. 그것이 이미 몸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막 땅을 치고 뭘 해도 여러분 잠재의식은 전혀 아닙니다. 아직은. 이것만 지금 반짝반짝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거 며칠 지나면 또 다 없어져요. 뻔한 사실이에요.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걸 뒤바꿔 놓지 않으면 맨날 또 실망하고 실망하니까 난 안 되는가 보다. 더 이 마이너스 4호가 잠재의식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바다 같다면 이건 강줄기 정도 됩니다. 강줄기하고 바다. 네. 그래서 크다는 거죠. 잠재의식이라는 건. 나를 보이지 않게 이끌어낸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을 어색해서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죠? 그래서 처음에는 방문객처럼 우리 오세현 선생님 강의한 거죠. 들어보면서 봤는데 처음에는 방문객처럼 어색합니다. 방문객처럼. 처음 방문하면 어색하잖아요. 그리고 이상하고 나랑 안 맞는 것 같고 원래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내가 살던 삶이 아니고 쟤는 좀 이상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들어오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상한 거야. 내가 알던 동대문이 아니다. 난 남대문이 좋은데. 난 뉴코아가 좋은데. 왜 이상할까? 막 그러는 거예요. 어색해. 예, 그러다가 그것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친숙해지고 익숙해지는 게 있어요. 이 기업도 얼마나 소비자들하고 빨리 친숙해지고 익숙해지는 쪽에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을 잡아내는 겁니다. 그죠? 많이 하다 보면 단골 손님이 돼요. 단골 손님은 친하잖아요. 그죠? 단골 손님처럼 아주 오면 반갑고 친하고. 그리고 더 계속 지내다 보면 그게 주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르쳐드리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전문 성공학 강의에서 뽑아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돌아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바꿀 거냐?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잠재의식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행동을 먼저 습관이 쉽게 안 바꿔지는 이유가 잠재의식은 안 바뀐 채로 습관만 바꾸려고 그러면 의식 자체가 건드리질 못해요. 현재의식이 습관을 건드리질 못합니다. 주관을 잘 못해요. 그래서 현재의식도 모르는 새에 막 몸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잠재의식을 의식적으로 현재의식적으로 잠재의식을 뒤바꿔 놓으면 습관이 자연히 변하는데 이건 안 바꿔 놓은 채로 현재의식으로만 습관을 변하려고 하면은 진행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늘 술을 못 끊어, 담배를 못 끊어, 이런 것도 전부 습관이 만들어낸, 잠재의식이 만들어낸 겁니다. 근본적으로 고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 현재의식이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기 시작해야 됩니다. 아, 잠재의식이라는 것을 고쳐야겠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현재의식이 잠재의식에게 이제 입력을 시켜나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입력을 어떻게 시키냐면 굉장히 강력하게 입력을 시켜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블루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을까? 라고 현재의식이 얘기를 하면 잠재의식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제가 마이너스 성향이 짙다고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성향이 짙기 때문에 나는 결코 성공하지 않겠다. 나는 결코 블루다이아몬드가 안 되겠다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거는 마이너스적으로 다 입력이 돼버려요. 나는 하긴 했는데 될까? 안 될까? 이러면 마이너스적으로 계속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블루다이아몬드가 되겠다. 되기로 결정했다. 나는 필코 될 것이다. 막 입력이 되면 약하게 블루다이아몬드가 되겠다는 것이 입력되기 시작합니다. 약하게. 근데 가장 강하게 입력되는 게 있어요. 파장이 굉장히 크게, 파장이 짜잘하게 입력이 되고 파장이 굉장히 크게 입력되는 게 있거든요. 굉장히 크게 입력되는 건 뭐냐. 나는 블루다이아몬드가 될 운명이고 되게 돼 있다. 그리고 운명은 아무리 거슬러도 내가 도망을 못 간다. 나는 그냥 블루가 되려나 보다.
나는 끝났다. 난 그냥 성공했는가 보다. 성공했다. 이렇게 완전히 결론적으로 막 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파장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서 바뀝니다. 그러면 잠재의식이 받아들이면서 너 불로 됐다며. 아침마다 잠재의식, 현재의식한테 너 됐다며. 됐다며. 그걸 얘기하는데 잘 안 들려요. 잠재의식이 현재의식한테 얘기하는 건 잘 들리지가 않는데 이상하리만큼 시간이 지나면 생활 패턴이 그걸로 흘러버립니다.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자기의 생활이 변해나가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거의 인정하고 결정을 내버리시는 단어를 내셔야 됩니다. 굉장히 파장이 큽니다. 네. 그래서 나는 성공하기로 결정이 됐는가 보다라는 것을 완전히 그냥 일각의 의심도 없이 밀고 나가야 됩니다. 저는 뉴스킨 시작할 때요. 제 뱃속에서 성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뱃속이 뭐냐면 제 마음속이겠죠. 그죠? 어디 여기서부터 이렇게 성공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백만장자가 꼭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고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의식은 의심을 하더라고요. 현재 의식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잠재 의식에서 그런 것들을 강하게 저한테 믿어줬는데 옛날서부터 저는 성공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서부터 성공에 대해서 많이 바라고 염원하고 꿈꾸고 나는 대충 살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평범하게 인생 살다 죽고 싶지 않아. 막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미국에서 저는 이제 많이 막 고생스러운 일도 많이 해봤어요. 미국 유학 가가지고 청소도 막 진짜 지저분한 청소도 많이 해보고 화장실 청소 전문이었거든요. 그래갖고 막 지저분한 집에 그냥 완전 똑딱지가 꽉 붙은 막 그런 거를 어떻게 청소하냐면 이 장갑을 두 개 끼고 마스크 쓰고 염산을 갖다 뿌려야 됩니다. 염산을 뿌려가지고 다 녹여요. 그리고 그거 손으로 다 일일이 닦거든요. 저는 그것도 해보고 참 고생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챗바퀴 이 도는 바퀴가 벗어나지가 않아요. 머리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는 뉴스킨을 만난 게 일단은 고맙죠. 만나고 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바랬었습니다. 호주에서는 저는 건축학 공부를 했었는데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건축학도들이 건축학 일이 없어요. 누가 빌딩을 디자인도 안 하고 그것도 안 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20년간 건축 그걸 하셨는데 요즘 좀 쉬고 계세요. IMF가 와가지고 상당히 그래도 하신다고 하시는 분인데도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호주에서도 제가 그거 할 때 택시 운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택시 운전. 이번에 그 가다가 제가 택시 운전사 26살짜리 택시 운전사를 만났는데 10개월 됐대요. 10개월. 그래갖고 제가 재미있냐고 택시 운전할 때 이것도 되게 해볼 만한 건데 처음에 한 달은 되게 힘든데 갈수록 이게 익숙해진다나? 그러면서 지나 서 있는 사람들이 죄송스럽지만 다 돈으로 보인대. 그래서 사람 장사네요. 서 있는 사람들이 돈으로 보이고 이게 벌써 한 달 한 사람하고 10년 한 사람하고 같은 시간을 껴도 버는 돈이 틀리대나?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근데 자기는 자기 개인 택시를 갖는 게 꿈과 비전이더라고요. 근데 개인 택시가 지금 렌트 택시여가지고 돈을 입금을 시켜야 되나 봐. 렌트비. 그래갖고 실제로 버는 돈이 70, 80대인데요. 70, 80.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돈을 못 벌어가지고 택시 운전사한테 그랬어요. 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추천하시겠냐고 그랬더니 딴 거 할 게 없으면 이거 하래요. 되게 재밌죠? 잠재의식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잠재의식은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쉽게 한번 강의 듣고 그래 난 바꿔야지 변해야지 해가지고 아까 그 행동이 돌출은 되는데 그리고 돌출되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강력한 에너지가 돌출돼야 되니까. 보통 에너지는 안 돼요. 완전 초점이 맞추면서 정말 A가 떨어질 때 그 줄 잡는 심정으로 막 돌출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잠재의식을 일부러 바꿔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 현재의식이 부정을 해도요. 잠재의식이 전부 긍정을 하면은 잠재의식 쪽으로 몸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신비하게 그렇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행동이 그렇게 가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의식이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완전히 그렇게 굳어져 버려요. 몸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실 때 일단 한 번에 하나씩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잠재의식에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밥도 뭐 적게 먹고 몸도 좋아지고 뭐 뉴스킨도 성공하고 뭐 그러면서 뭐 피아노도 열심히 쳐야지 막 정신없이 집어넣으면 잠재의식이 잘 못 받아 체해버립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거를 행동의 습관화로 만들어야 되는데 습관이 붙는지 안 붙는지 조사를 해보면 알아요. 이 행동이 꾸준하게 지속이 되는가 계속 잠재의식에 집어넣어야 되고요. 중요한 건 결정됐다라는 완전히 그 현재형이나 굉장히 긍정적인 거나 컬러풀하게 정확하게 감정이 표현된 채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밋밋하게 애매모호하게 될까 말까 뭐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되고 싶은 모양 같은 거를 꿈꿀 때도 강력하게 꿈을 꿔야 되고 아예 그렇게 됐다고 아예 마음속 깊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집어넣어야 잠재의식을 강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잠재의식은 남아있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나서 설령 아니라고 현재의식이 부정해도 잠재의식이 막 밀어버립니다. 가라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반복 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이라는 그러니까 practice makes perfect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즉 연습만이 완전에 이르게 한다. 연습이 뭡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강의도 한 번 들었다 난 다 안다. 그래 현재의식은 알죠. 근데 잠재의식이 전혀 모르고 있는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습관은 변한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알아서는 안 돼요. 그죠? 마음과 행동으로 그것이 알아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 같은 거라든지 뭐 제 강의가 아니더라도 정말 좋은 강의, 정말 좋은 책 이런 거가 있으면 수도 없이 읽고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으면서 계속 그거를 자기 이 잠재의식에 집어넣으면서 이 잠재의식이 일으키는 게 습관이라는 행동의 연속성이거든요. 동일한 행동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돌아가게 만드는 건데 그거 자체를 자꾸 체크해봐야 돼요. 내 습관이 변하고 있는지. 내 습관이 그렇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고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침 저녁 종이에 크게 쓰고 읽는 것도 좋은데 하여간 쓰고 읽을 때 대충 너무 많은 걸 밋밋하게 읽어서는 안 되고 짧은 하나를 컬러풀하게 완전히 결정론적으로 운명론적으로 읽어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노래를 못한다 했는데 나는 노래를 너무 잘하는 운명인가 보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운명은 벗어나기가 힘들다. 이렇게 완전히 운명론적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나는 잘한다. 그러면서 이제 잘해야 되는 강력한 현재의식이 아까 지식 전문 지식을 습득한 댔잖아요. 그러고 나서 연락에 연습을 할 거 아니에요 또. 그럼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변화를 시켜야 돼요. 자기 자신이 변화하고 생활 패턴이 변화하고 제가 그랬죠. 머릿속하고 심장이 변해야 변한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거. 성공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 그거를 내가 습관적으로만 할 수 있으면 끝난 거예요. 게임 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개인 성공 요령 비법입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이거를 하시면 한 단계가 성공합니다. 다 아니고 조수를 만들었다 그러면 조수 하나가 성공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성공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백만장자가 되면 뭐 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만 정확하게 유지해 나가면 진짜로 강력하게 유지해 나가면요. 백만장자는 그냥 오게 돼 있습니다. 백만장자는 설렁탕은 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먹고 나면 뭐 할까요? 그냥 마감하실 거예요? 다 이루었으니까? 그럼 그때부터 막 펑펑 그냥 놀고 먹고 그냥 막 방탕생활을 하실 겁니까? 사람이 한번 성공하고 나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가 그 다음에 디비저널 디버시피케이션을 안 해서 그래요. 뉴스킨으로 한번 성공하고 나면 그죠? 다음 거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좋은 거, 더 이상적인 거. 그죠? 자기 자신을 더 가꾼다든지, 그죠? 해보지 못했던 걸 한다든지, 그죠? 돈을 번다면 더 많이 벌어보든지, 또 돈을 이제 많이 벌어봤으니까 좋게 써보는 쪽으로 연구를 한다든지, 사람은 자꾸 변하면서 일을 해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저는 미국 대통령들 이렇게 보면서 대통령직에 있을 땐 참 멋있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하는데 꼭 코디들이 달라다니면서 화장을 해줬기 때문에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일에서 오는 그 기쁨과 에너지, 그죠? 그런 그 수많은 힘들이 그를 건강하게 보이고 자신있게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니까 하나같이 늙어가더라고요. 하나같이 초라해 보이고. 그것은 옷을 잘 안 입어서가 아니에요. 화장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삶의 역동감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저는 로키가 아니고 무하마드 알리 얘기를 이렇게 가끔 하는데 무하마드 알리를 저는 참 몰랐었는데 알고 봤더니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 땄더라고요. 젊었을 때. 10대 말에. 그러던 사람이 40대 초반까지 주먹을 휘둘르더라고요. 40대 초반에 30대 중반인가 30대 한 초반쯤 되는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진팡 맞아서 졌어요. 마지막에. 그러면 사실은 지금 코만가 뭔가 걸려가지고 완전 뇌가 그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지는 걸 봤을 때 세상에 세계 타이틀 매치를 40대가 넘어가지고 나온 사람이 어딨냐. 그러면서 그 매니저한테 막 그 기자가 가서 당신이 매니저냐 막 그러고 막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이 왜 나이를 생각 안 하냐 했더니 무하마드 알리가 사는 삶의 기쁨이 자기는 링을 준비하고 링에 서 있고 링을 마치고 나왔을 때 그게 사는 의미를 느낀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게 재미있고
그 인생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근데 링을 벗어나가지고 집안에서 계속 살게 하니까 그 사람 너무 재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견뎌주지 못해서 그 사람은 관뒀지만 몸이 견뎌주기만 하는 골프 같은 거였다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것을 우리는 일명 프로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일을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나 그 강의 들었는데 아, 정말 이제 재미없다 하고 하품하고 주는 분들 계시는데 그 강의가 잠재의식까지 들었는지는 꼭 물어보세요. 잠재의식이 알고 있는지. 잠재의식은 잘 몰라.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좋은 강의 녹음을 해가지고 차 들고 댕기면서요 추석 갔을 때 10시간씩 걸린다며 지방 내려갔다 올라 수도 없이 들으세요. 한 100번 들어보셔도 상관없어요. 들으면서 잠재의식 속에 집어넣어놓고 자꾸 노력을 하세요. 습관이 변하게끔. 성공이 여러분들이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를 크게 해놓으면 그 하나의 성공 때문에 힘을 받아서 다음 거를 또 진행해 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간 관계상 뒤의 승리는 뛰어넘고 네, 안 하겠어요. 그리고 사실 내일 제가 강의할 때 제 개인적인 내용도 얘기하고 많이 하지만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 이해 있죠? 오늘 제일 처음에 했던 거. 그게 사실은 여러분 사업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서 부닥쳤을 때 해야 되고 여러분 자신이 정말 자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솔직히 잠재의식에 전부 그놈은 피라미드 자성료 그거 뭐 그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식에서 오늘 들었어도 한참 지나면 뭘 들었는지 잘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좀 할 거예요. 근데 또 다 들었다고 안 오시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꽤 하나 좋은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자니 링고라는 영화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니 링고라는 영화는 우리 오세현 사님이 MBS 교육 때만 사실은 허가했던 비디오 테이프입니다. 상당히 소중한 비디오 테이프이고 함부로 발설을 안 하는 비디오 테이프인데 제가 오늘 특별히 부탁을 했고요. 여러분들 자니 링고의 테이프를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동기 부여를 할 거고 제가 오늘 새로 그 만든 강의가 있는데 미운 오리 새끼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 딸이 이런 거 많이 읽어가지고 저는 제크와 강낭콩 그런 것도 알고 요즘 많이 배우는데 제 강의 중에 많이 나와요. 자, 이걸 하기 전에 일단 자니 링고의 비디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좀 들어봐 주시고 이걸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자니 링고라는 사람이 한 여자의 삶을 너무나 크게 변화시켰던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 여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소를 받고 못한다고 손가락질을 받고 멸시를 받던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자니 링고라는 사람이 굉장히 가치 있게 여겨주고 도와주면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약간 불을 작게 줄여주셔도 좋겠습니다. 소리 크게 해주셔야 되고요. 졸지 마십시오. 자니 링고. 옛날 영화입니다. 옛날 영화인데. 자니 링고라고 사업가의 아주 독특한 재질을 가지고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원주민들 섬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니링고라는 사람은 굉장히 성공을 해가지고 결혼을 안 한 총각이었는데 많은 그 처녀들이 그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자니링고가 온단다냐? 자니링고가 왔어요. 자니링고가 오는데? 자니링고. 모든 처녀들이 막 좋아하고 있죠. 여기 이제 와요. 토울로 내 주인님 서서 얘기나 하고 있으라고 돈을 주는 줄 아나? 어서
가서 일이나 해. 아, 그러지가 잔일인 거가 오는 거요. 장사하러 자주 나오는 걸 가지고 뭘 그래. 신문에는 신문을 사라고 내요. 목구씨에게 딸을 달랬네요. 그렇다면 마을 처녀들의 가슴이 새 가슴처럼 뛰겠구나. 아니에요. 목구씨의 딸 마하나로 정했다는데요. 마하나? 마하나란 여자가 아까 못생긴 여자인가? 한 처녀 말이야? 네, 바로 그 여자요. 그뿐인가요? 뚝뚝뚝하고 며칠씩이나 굶은 사람 같은 얼굴을 하고 있잖아요. 나이나 지은가요? 아마 19이나 20은 됐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아예 시집 보낼 생각을 포기했다 그러던데요, 뭐. 아니, 그럼 다른 처녀를 고르고도 남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런 여자를 골랐지? 장사에는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는데 그 좀... 아, 아주 약사 빠른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거저 데려갈 수 있기 때문에 골랐을 거래요. 난 도무지 그 사람이 소매 말을 내기려고 마하나 데려갈 것 같지는 않아. 아무튼 사람들이 그래요. 누가 잔일인고의 결혼 상대자가 되느냐는 알 바 아니다. 이건 도니가 주문한 옷감이다. 제자리에 갖다 둬라. 이제 이걸 굉장히 기다렸어요. 가서 물건이 왔다고 알려줄까요? 둘러, 너 아주 능청맞은 녀석이라구나. 그 손님은 장날이 되면 언제나 나오는 걸 알면 네, 그래. 그렇기는 하지만요, 주인님. 어라, 네가 거길 가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응? 난 잔일인고의 신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있으나 말하겠다. 좋다. 갔다 오너라. 감사합니다, 주인님. 도리 아주머니에게 꼭 알려드려야 한다. 안녕하세요. 마하나라. 마하나. 마하나 아버지입니다, 그 사람이. 마하나. 얘가 어딘같이. 아니, 오늘이 흥정하는 날이란 걸 알면서도 마하나. 또 한 차례 맞아야겠구나. 생긴 것처럼 바보같이. 오씨.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링구가 그 말을 들으면 어쩌려? 그 사람도 눈은 있어. 그렇지만 거래를 하겠다는 건 사실 아니야. 거기야 하겠지. 그 사람은 지불이나 고치고 저녁 뒤설거지나 해도 여자를 구한단 말이야. 그러니 세만 달리 남수 한 마리 이상을 더 내려고 하지도 않을 거야. 전에 못난 딸을 갖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구만. 그 계집아이만 데려가겠다는 소 한 마리 쯤은 줄 각오가 돼 있어. 그 아이만 없어지면 운이 트일 것 같아. 19세대만 틀어박혀 다 죽어가는 소리도 대답이라고. 아예 난 친아버지도 아닌 재미라고 하나도 없지. 소 두 마리 주고 산 마루한테 새긴 것이니 어쩔 수가 없지. 자네는 어떤가? 신부를 내려가려면 소하고 바꾸는 탄수도 있었대요. 그런 예쁜 딸을 낳아주지 않았나? 투자 한 두 배가 된 셈이지. 저기 있구만. 마하나야, 이 못난 가사. 거기 뭐 때문에 숨어있니? 뭐 오늘이 흥정하는 날이란 건 몰라? 빨리 내려와서 남편과 맞을 준비를 하지 못하겠니? 정말 못 참겠구나. 몽둥이를 가지고 올라가련? 웬 몽둥이에 멍이 들어서? 네가 얼마나 말을 안 듣는 나이라는 걸 링고가 알게 해줄까? 어? 내게 맡기게. 마하나, 너는 아주 행복한 여자야. 마을 처녀들이 다 너를 부러워한단다. 저를 막 놀려요. 앞으로는 틀림없이 모두 다 생각을 바꾸게 될 게다. 내려와요. 준비하자꾸나. 준비를 해야 돼. 자네가 소리가 나는데 오는 거 잔일인고입니다.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만 그 부지런한 처녀는 한시도 쉴 날이 없어요. 지붕을 고치겠다고 나뭇가지를 구하러 갔어요. 어디 인수를 놓아야죠. 안 그래서 못 가. 어함 그렇다 마다. 아가씨 오늘 같은 날도 일을 하겠다고. 우리들더러 먼저 흥정을 하라고 그러지 않겠소. 아, 그럼 시작하실까?
소 몇 마리를 줄 건가 가지고 이제 흥정을 하기 시작해요. 장사꾼이니까 소를 제일 적게 줄. 어느 분이 마하나의 아버지가 되시나요? 내가 마하나의 아비올시다. 왜 그러시? 마하나를 제 처로 삼고 싶습니다. 딸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집을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소를 몇 마리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 마리면 충분할 거야. 그래 한 마리. 그래 한 마리. 중매인과 의논 해보겠소. 저 사람이 소 두 마리를 살라고 하는 말이야. 잔 잃은 거는 한 마리도 꽉 안 잃을 거야. 한 마리를 살라고 하면은 아마 뿔하고 꼬리나 주고 말걸? 안 그렇고 말고. 이 섬에서는 이름난 장사뿐이니까 말이야.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땐 미친 사람이 되는 거야. 난 중매인이라고. 나는 소를 네 마리나 받고 싶어봤지. 그래요? 제 남편은 다섯 마리를 실었다고요. 한 마리면 충분해. 세 마리만 내시. 세 마리. 그것도 많은 편이지. 그러나 마 하나에게 부족합니다. 여덟 마리를 드리겠습니다. 여덟 마리나? 아침에 갖다 드리죠. 섬 역사에 없던 내일 밤에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하나와 함께 신혼여행을 떠나겠습니다. 괜찮겠죠? 좋습니다. 놀러야, 우리 아주머니 만나 봐겠지? 참 깔짝 잊었네요. 네, 그럴 줄 알았지. 자, 네 할 일이 나서 해라. 아, 그런데요? 그래, 이번엔 또 뭐야? 소가 여덟 마리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잔일인거가요? 소 여덟 마리를 주고 만화 샀어요. 아니, 아니, 잘못 들은 게지. 소 두 마리나 세 마리만 주면 쓸만한 세씨가 수두룩하고 네다섯 마리만 주면 아주 훌륭한 신부를 데려올 텐데 그럴 리가 있나? 아니에요 주인님. 제가 직접 들었는 거래요. 소가 여덟 마리예요. 그렇지만 왜? 두 가지로 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돌았거나 아니면 눈이 멀었던 거지 뭐예요. 모카네스의 얼굴을 봤으면 재밌었을 거예요. 마치 코코넛 열매 얻어맞은 사람 같았어요. 마나는 나무 위에 올라앉아 있었고요. 쟈니가 오고 있다. 안녕하세요, 쟈니. 아, 안녕하십니까.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리던데요. 네. 아, 모크시의 딸 마하나 하고요. 뭘 좀 가지고 왔는데. 이게 뭐든가. 톨플라이 껍질인데요. 아, 그래요? 아주 희귀하고 값진 것이죠. 그건 어떻게 알죠? 어느 여름 미국 어느 학교에서 이것을 채집하러 온 사람과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꼭 두 개밖에 못 찾았죠. 난 잘 모르겠는걸요. 그럼 무역선 선장이 올 때까지 그대로 둬야 되겠군요. 자, 잠깐. 무엇하고 바꾸려고 그러시오?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마 하나에게 선물을 좀 하려고요. 마하나에게 줄 선물이다. 네. 가만. 자. 핏? 팔찌? 거울. 어, 거울. 그런 거라면. 여기도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좀 곤란한데요. 이것보다 더 좋은 걸로. 새와 꽃을 조각한 금빛 손자리가 달린 걸로요. 미안하오. 그건 내가 가진 거라고는 이게 전부인데.
그런 거울이라면 값이 꽤 나갈걸? 아, 그런 거울이 이 섬 어디에 있겠어? 우리만 따져도 대단하고 미국에 주문을 해야 하는데 몇 달은 잡아야 한다고 그래도 줬어? 아, 그건 상관없습니다. 여러 섬을 마하나와 돌아볼 예정입니다. 돌아와서 찾아갈 테니까요. 그런데 참 그 아주머니는 흥정을 하셨더구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소를 여덟 마리를 치르고 마하나를 데려오겠다고요? 아, 그렇게들 얘기하는가요? 온 마을에 퍼졌어요. 사람들이 소 여덟 마리 흥정을 알긴 아는군요. 그렇죠. 그러니 앞으로 결혼 흥정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이 쟈니 링고가 소 여덟 마리를 주고 마하나를 데려왔다는 그런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겠군요. 아, 그렇구만. 저 사람은 미친 사람도 잡니다. 다만 허풍이 어리석은 허풍이 망덕한 재주가 되냐고 그래 흥냥한 날에도 못되고 그러더니 뭐가 부족해서 소를 몰고 오는 오늘도 속을 썩힌냐 말이야. 그는 오지 않을 거예요. 안 와도 할 수 없지. 사람이 병든 소 한 마리만 준다 해서 난 어찌구나 하고 받아들였을 거야. 사람들 말도 못 들었어요?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욕까지 했다고요. 그 사람은 저를 놀린 거예요. 절대로 오지 않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 이 섬이 생긴 뒤로 일단 흥정이 끝난 다음에 다른 소리 한 사람은 없어. 그렇지만 소를 여덟 마리나 주고 신부감을 사겠다는 사람도 없었지. 더군다나 마하나를 말이. 나도 믿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닐세. 마하나 머린 텅텅 비었어도 이번 말은 그 애가 오를 것 같아. 자넨 항상 쉽게 포기하는 게 탈이야. 아직 아침 때도 지나지 않았는데. 소 여덟 마리야. 그래, 부자가 된단 말이지. 마하나! 그 사람이 온다! 길을 잘못 든 사람일 거예요. 일리야! 일리야!
합니까, 뭐, 그치? 아, 해리스 씨. 결혼을 축하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자니린과 마하라가 저기 있습니다. 소가 8마리나 있습니다. 부자가 됐지. 와서 고기 좀 드시죠. 감사합니다. 저금 이따 들겠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면서 잔일인고가 무엇을 계속 저 여자한테 주입시키고 얘기했는가를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아저씨! 왜? 니코가 그랬는데요. 어젯밤 늦게 잔일 집에 불빛이 비치더래요. 어, 그럼 돌아온 모양이로구나.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있었는걸. 우탁한 거울을 선발에 얹힌 채로 먼지만 잔뜩 쌓였는데 하여간 예쁜 것이지. 시간이 많이 지난. 난 어떻게 생각하니? 아주 예쁜데요. 만화의 얼굴이 부끄럽겠어요. 내가 갖다 줘야겠다. 그 껍질에 대해서는 쟈니의 말이 맞았어. 정말로 값진 거였어. 선물을 내가 전해주는 것으로 배워야겠다. 가게는 제가 보고 있을게요. 내 데서 가게 보는 성취야 내가 잘 알지. 애들이 몰려와 사탕을 훔쳐먹어도 한 구석에 아니에요. 했는... 잘못된 말이세요. 변했나봐요. 안녕하세요, 잔. 안녕하십니까, 해리스 씨. 일전에 주문한 선물을 가져왔어요. 아, 그래요. 어서 들어오시죠. 선반에 얹힌 채로 몇 달을 지냈어. 네, 좀 볼까요? 아, 제가 바로 원하던 겁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진 여자가 이 섬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서8마리 부인에게 어울리는 선물이. 네. 아,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마하나에게 보여줘야겠습니다. 헤리스 씨가 주문한 선물을 가져왔어. 네, 그러세요? 이것 봐요. 어머나. 마음에도? 내가 본 중에서는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당신에게 드릴 선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당신 선물은 다른 사람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해리스 씨에게 인사드려야죠. 안녕하세요, 해리스 씨. 뭐 하나씩인가요? 이렇게 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하나. 저, 마하나가 물을 들어가야 할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난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저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언제나 아름다웠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서8마리가 너무 많았습니까? 아, 아닙니다. 장인 되시는 분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전에 다녀가셨는데 제가 속였다는 거예요. 마하나는 10마리 값어치가 있다고 야단이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소 때문이었죠. 소 때문이다. 소가 여인에게 던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 될 사람은 장인 될 분을 만나 최저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후에 마을 나양네들이 모이면은 자기 남편이 치른 소의 수를 놓고 뽐내죠. 뭐 3마리다, 5마리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근데 한두 마리에 팔린 여자는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만화를 이렇게 만들 수는 없었겠죠? 내가 잘못 생각했었군요. 초여덟 마리를 주고 아내를 데려올 수 있는 처지를 친구에게 자랑이나 하려는 줄 알았어. 마하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건 몰랐습니다. 테레스 씨, 전 마하나가 소 여덟 마리에 가치가 있는 여자가 되길 바란 거죠. 여인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자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겠군요. 아버지와 같이 있을 때는 마하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마하나는 이 섬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기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자니링고라는 사람이 마하나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켰는데 마하나 자신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새롭게 생각함으로부터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있을 때에는 정말로 못생기고 정말로 가치 없고 정말로 별 볼일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니 링고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소 8마리의 가치를, 거기에서는 그 섬 역사에 없는 가치였습니다. 그런 가치로 지불해줬고 본인이 그것을 믿고 생각했고 잠재의식 속에 집어넣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은 변해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미운 오리 새끼라는 아까 강의를 좀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뉴스킨에서 잘 여러분 아시는 그 비디오가 독수리 비디오라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독수리가 닭장 안에 갇혀가지고 자기가 닭인 줄 알고 계속 날지도 않고 그 안에 갇혀서 닭처럼 생활하고 닭처럼 먹고 했었습니다. 그러던 독수리를 사람이 데리고 가서 농부가 데려가서 너는 독수리니 날아라. 독수리니 날아라 얘기를 했지만 자기는 닭인 줄 알고 날지 않고 자꾸 다시 닭장으로 돌아가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독수리가 이제 닭장이 보이지 않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창창한 하늘을 보여주고 넓은 대지를 보여주면서 너는 자유롭게 푸르게 날아댕길 존재다 하면서 얘기를 해줄 때 독수리가 드디어 날개를 피고 날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만에서 광고하는데 모든 흑백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몇 사람이 칼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칼라가 바로 뉴스킨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자기가 백조 새끼인 줄 모르고 오리들 틈에서 굉장히 구박을 많이 받습니다. 못생겼다고, 그리고 자기와 다르다고, 같은 오리가 아니라고 구박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미운 오리 새끼 별거 아니지만 얘기를 읽다 보면 정말 구박받으면서 자기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자기는 왜 이렇게 오리와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미운 오리 새끼가 커가지고 백조가 됐을 때는 정말 많은 사람이 눈부시게 부러워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서 네트워크 마케팅 전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자기랑 같지 않다고 얼마나 얘기합니까? 얼마나 고생하시고 계십니까? 그죠? 많이 부닥치고 주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주고. 근데 근본적으로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올바른 거냐 아니냐, 그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비자한테 정말로 피해를 주는 건지 정말로 득을 줄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인지. 많은 사람들이 아까 제가 천주교 얘기도 했고 많은 과거의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천주교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번져왔겠습니까? 목이 만 명이 잘려나가는데도 옆에서 누군가는 그것을 지키고 얘기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될 거고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어려움을 받지만 여러분들이 컸을 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눈부신 사람으로 변해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하철에 앉아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어떻게 사는지를 모릅니다.
평생 모아야 될 돈을 한 번에 벌어버리고 있는 것도 모를 거고, 제가 얼마나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강의하고 있는 것도 모를 거고, 호주 백인들에서 가장 높은 탑 레벨로서 백인들을 가르쳐놓고 강의하고 기립박수 받고 하는 걸 모를 거예요. 뉴스킨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고, 잔일인구 같은 뉴스킨이 저를 만들었고, 여러분의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생각과 사고를 바꾸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드디어 이윤 오리가 아니라 백조새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크기만 하면 어느 오리도 흉내지 못하는 백조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사고와 생각, 그리고 그것을 잠재의식에 집어넣으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치를 크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랬죠. 백만 장자가 될 거다. 됐다. 운명이다. 블루다이아몬드가 됐다. 저 잔일인구에서는 나는 소 8마리 여자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와 박히기 때문에 변해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앞으로 생각할지에 따라서 3년, 5년 뒤에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오늘 강의가 현재 의식에서만 끝나는 강의가 안 되기를 저는 바라고, 제가 오늘 했던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서 정말로 올바른 걸 찾아서 여러분 자신을 개발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12층에서 제가 우리 2시서부터 회사에서 또 행사가 있고요. 제가 3시 반서부터, 3시인가서부터 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분들 다 모시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실업자들이 많아가지고 머리를 떨구고 한강을 돌아다니고, 실업했다고 외국 한번 여행 갔다 온대지만 갔다 와봐야 다시 그 생활이 그 생활입니다. 그죠? 외국 갔다 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실업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공고해집니다. 그렇다고 뭐 나라에서 노동 많이 만들고 그런 거 한다고 해서 가서 노동자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람은 자아실현 욕구가 있습니다. 특히나 화이트 칼라들은 그것이 강해요. 근데 자기가 이게 힘든 게 아니라, 뭐 삽질, 곡괭이질이 힘든 게 아니고 일하는 그게 힘든 게 아니라, 자기가 이런 거 하면서 늙어간다는 것 자체를 못 견뎌냅니다. 그래서 화이트 칼라들은 일을 하고 싶은데 일할 데가 없고, 자기를 써먹어줄 데가 없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비약하고 자살하고, 지금 IMF가 와서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힘들어합니까? 이런 곳에 우리는 왜 이렇게 비전 있는 사업을 강하게 전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강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힘차게 일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꿈을 가질 수도 있으셔야 되고, 여러분의 대가 지불을 하고야 말겠다는 각오가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큰 성공은 제가 이제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머리와 심장과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있다는 것. 마하나의 인생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냐에 따라 달렸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제 강의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